이번 시간에는 부메랑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세이프 핸들을 펼쳐주세요. 새끼손가락으로 이 핸들 잡아주시고 넘기고 검지손가락 위로 발리송을 올려줄 겁니다. 검지와 엄지로 세이프 핸들 쥐어주신 다음에 리버스 호라이즌탈 해서 엄지손가락 뒤로 바이트 핸들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수직으로 채플린 한 바퀴. 다시 검지와 엄지로 잡고 엄지손가락 뒤로 발리송 보내주신 다음에 중지손가락을 다시 대주세요. 그리고 검지손가락은 다시 접어주고 중지손가락으로 채플린 두 바퀴 하나 둘 하시고 펼쳐주면 기술이 끝나게 됩니다. 바이트 핸들이 주신 베이직 그립에서 시작을 합니다. 펼쳐줄 건데 새끼손가락도 같이 펼쳐주세요. 그리고 펼쳐져 있던 새끼손가락으로 세이프 핸들 쥐어주시고 그대로 발리송을 내려주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검지손가락 위로 세이프 핸들을 올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이프 핸들을 펼치고 새끼손가락으로 세이프 핸들 잡아주고 내려줍니다. 이런 모습. 여기서 발리송을 검지손가락 위로 이런 식으로 올려줄 거예요. 새끼손가락으로 핸들을 너무 세게 쥐고 있으면 검지손가락 위로 올리기 어려우니까 올리기 직전에 약간 느슨하게 잡아주면서 검지손가락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자세에서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엄지와 검지로 세이프 핸들 캐치해 주시고 리버스 호라이즌탈 엄지손가락 뒤로 넘겨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나서 수직으로 채플린. 평소에는 채플린을 가로로 했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수직으로 채플린을 한 바퀴 해주시고 다시 엄지손가락 뒤로 보내주세요. 검지와 중지로 발리송을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검지손가락은 빼주는 거죠. 중지손가락으로 채플린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바꿔준 겁니다. 중지손가락을 축으로 채플린을 두 바퀴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손가락으로 세이프 핸들 쥐어주시고 펼치면 되는 기술입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검지손가락 위로 세이프 핸들을 올리는 부분이 잘 안 되실 텐데 팁을 드리자면 처음에 발리송을 내릴 때는 이 세이프 핸들을 꽉 쥐고 내리는 게 맞지만 다시 검지손가락 위로 올릴 때는 순간적으로 느슨하게 쥐어주시면서 각도를 이런 식으로 틀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 상태로 내리고 있었는데 검지손가락 위로 올리기 위해선 이런 식으로 각을 틀어줘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새끼손가락 부분, 채플린 손가락 바꾸는 부분 유의하면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